I want to shoot, baby. Ooh, how you doing, baby? No, not you. You, the bow-legged one. Yeah. What's your name? Damn, babe. That sounds sexy.중학교랑은 다른 곳은 다른 곳이구나. 드라마에서 대학교에서 하던 걸 보기만 했는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너희가 만약에 정보통신과를 선택을 하여도 환경과 과목을 전공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는 걸 알려주시면서 고교학점제가 무엇이다 이런 걸 설명을 해주셨어요. 어떻게 해야 되지? 뭐 그게 무슨 과목인데요? 언니, 오빠들한테 좀 많이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. 이 학교에 먼저 들어온 선배들한테. 흔히 듣지 않은 그런 과다 보니까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친구들은 나는 그럼 너 따라 어디 갈래? 너 따라 어디 갈래? 둘 다 이름만 들었을 때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느낌이 확 왔었는데 어떤 걸 먼저 배워야 좀 더 이해가 빠를까라는 걸 알기 위해서 검색을 또 해봤었어요. 하고 싶은 거를 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의 과정이잖아요, 이건.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더 너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과목을 선택하게 해주는 거고 나한테 맞는 과목, 안 맞는 과목, 그다음에 공부하기 좋은 과목, 싫은 과목 이거를 다른 학교 학생들보다 좀 먼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긴 해요. 그 진로 자체가 결국에 내가 행복한 일, 내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서 나아가야 하는 거잖아요. 그거랑 굉장히 비슷한 과정 같아요. 친구네 이모께서 야 이거 괜히 이런 거 했다가 뭐 입시에 뭐 잘못되는 거 있는 거 아니야? 전자과 과목도 듣다가 보니까 대학을 자기가 가게 되면은 전자 쪽으로 가자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 친구가 있어요. 되려 하다가 흐지부지 돼서 중단되거나 없어지면 한 학생들은 피해를 보지 않게 되면 스스로 선택을 하고 스스로 그 과정의 과제라든가 그 경험 자체가 실제로 좀 변화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. 막상 해보면 진짜로 좋은 경험이고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고 내가 할 일을 원하는 과목을 선택한 만큼 그거에 대한 책임감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. 그냥 선생님들이 짜줘서 거기 따라갈 때보다는 내가 무언가를 한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좋기도 하고요. 이걸 왜 배워야 돼? 라고 말하는 친구는 확실히 못 본 것 같아요. 나한테 필요한 과목이 무엇인가 고민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회랄까요? 경제 수업하는 애들은 다 경제에 관심이 있거나 혹은 되게 흥미가 있어서 선택한 애들이어서 뭔가 되게 수업 분위기가 오 이렇게까지 애들이 수업을 집중한 적은 처음이다. 학교에 있을 때 떠오르는 이끌려가는 생활에서 약간 무기력에서 좀 벗어나는 느낌이다.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버티다가 졸업만 하자라는 생각하는 학생은 확실히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좀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그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좀 더 중요하고 큰 선택을 할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어떻게 보면 많은 선택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. 이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이라는 게 선택하는 과정을 저희는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책임감을 저희는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전기전자 기초하고 저는 논리학
공업화학. 저는 정보를 선택했습니다.